네, 안녕하세요. 오순건축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곳은 안방하고 욕실 부분 한번 같이 둘러볼게요. 오늘은 이제 두 분의 어떤 질문자들과 함께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 촬영하는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게 좀 군데군데 궁금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답변을 좀 받으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투베이 구조에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안방이 너무 넓다. 그 안방에 가벽을 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안방 같은 경우는 가벽을 뭐 여러 형태로 칠 수 있어요. 제가 현재 오늘 보여준 이 몇 번 현장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형입니다. 근데 기본형 안에서도 여기서 조금 더 개편하면 가벽이 이제 가로형으로 들어가는 형태도 있고 또 예전에 저희가 했던 이제 강변 삼성 스윗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또 바꾸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가벽을 설치하시더라도 이제 가로, 세로 형태로 뭐 여러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가벽을 설치하면서 상부에는 뭐 유리 같은 걸 좀 넣어서 전체적인 어떤 공간의 어떤 디자인도 좀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보통 가벽을 쳐서 드레스룸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안방의 넓은 면적에 침실 공간과 드레스룸 공간 두 개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보여드릴 중간방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사이즈에서는 그냥 중간방이었는데 발코니 확장을 하다 보니까 방이 조금은 넓어졌어요. 근데 그 넓어진 방을 또 어떻게 잘 수납을 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또 거기에도 별도의 드레스룸을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방마다 드레스룸을 만들었던 좀 케이스가 중간중간에 보여질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서 있는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벽을 설치하면서 공간이 좀 분리가 됐고 여기 천정 같은 경우는 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간접 조명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침대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침대 헤드 부분에다가 이렇게 간접 조명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뭐 잘 때 혹시 이 스위치만 하나 껐다 켰다 하면은 전체적인 이 내부의 좀 조도는 조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벽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가벽 뒤로는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드레스룸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을 만들 때도 역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원래 기존에 있던 붙박이장의 위치는 붙박이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 보통 한 700에서 800 정도 여유 있으면 900도 만들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80cm 정도 여유를 두고 옆에 서랍장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서랍장 설치하고 상부는 이제 좀 여유를 둬서 가전제품이나 어떤 화장대 역할로도 쓸 수 있게끔 이번에 계획을 했고요. 왼쪽에는 아무래도 옷걸이 중심으로 수납장을 짰어요. 내부 한번 구성을 같이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서랍 그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수납, 오른쪽에는 옷걸이, 상부도 옷걸이 형태로 좀 기획을 했고요. 바로 옆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긴 옷들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서 상부에는 수납, 하부는 서랍을 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도 동일하게 바로 옆에랑 동일하게 했지만 옆에는 이제 간단한 넥타이 걸이 같은 걸 하나 같이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안쪽을 보시면 안쪽 같은 경우도 위쪽에 상부에 옷 걸 수 있는 거, 하부에는 서랍을 세 칸을 했습니다. 보시면 서랍들은 이제 이게 장이 길기 때문에 꽤 많은 이제 장 수납이 들어가요. 붙박이장 설치하실 때 그 서랍은 되도록이면은 많이 넣을 수 있으면 많이 넣는 게 좋긴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바로 측면에 이 보여지는 이 제작 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 같이 제작을 해드렸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수납 공간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굉장히 편하겠죠. 이게 뭐 속옷 놓을 수 있는 공간, 여름 옷 놓을 수 있는 공간, 겨울 옷, 뭐 아들, 딸 이렇게 다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착안을 해서 전체적인 그 수납 공간을 좀 더 많이 제한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이번에 저희가 창호를 교체를 하면서 원래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굉장히 큰 창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창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분할을 했어요. 밖에서 이따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이쪽은 고정창으로 채광 정도만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 침실 쪽 구간에서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끔 기획을 했죠. 여기 같은 경우도 벽으로 완전 닫혔을 때 그 느낌 상당히 이 공간이 답답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창문이 있고 외부가 보이면은 이 공간이 그렇게 답답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보다 또 어떤 미적인 부분도 같이 신경 써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가벽을 치게 되면은 가벽을 중심으로 실은 두 개의 공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위한 이제 전기 작업 쪽은 별도의 스위치가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가 껐다 켰다 하면 이 드레스룸 공간만 스위치가 껐다 켰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전기 작업과 가벽 작업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안방 쪽에서 혹시 궁금한 거 없나요? 혹시 가벽을 나중에 네 가벽을 교체하고 싶을 그런 경우 쉽게 가능한 건지
보통 이제 안방에 가벽을 설치한다고 하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철거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은 보통 바닥재를 시공하고 그 바닥재 위에다가 가벽을 설치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실제 큰 가벽의 형태로 아예 이런 어떤 벽의 형태로 치진 않고 보통 가구재 같은 걸로 간단히 치게 되죠. 파티션의 개념으로 많이 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큰 형태의 가벽은 대부분 이 바닥재 작업을 하기 전에 아예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천정과 바닥의 이 벽지를 고정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게 어지간히 사람이 이렇게 흔들려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벽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경관 구조체 역할을 할 정도로 단단하게 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컨셉 자체가 이 공간이 완벽한 공간을 분리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갈 거냐 하면 지금처럼 고정형으로 가야 돼요. 고정형은 이 바닥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벽체를 세우고 바닥을 한 거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이 가운데가 지금 비어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수정이 용이하지 않게 되죠.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알코브 선반이 너무 예쁜데 가운데 필름을 붙여서 가벽에 삽입한 건가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벽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벽의 두께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 벽 일정한 벽의 두께가 형성이 될 때 실은 이 공간이 다 어떻게 보면은 쓰지 않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조체다 보니까 힘 받는 일정한 부분에 힘을 받게끔 하고 나머지 이렇게 남는 공간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힘을 좀 받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잘 파악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코브 선반을 설치를 하게 되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무늬목 필름이라고 해서 진짜 원목 느낌에 좀 가까운 그런 필름재를 사용해가지고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천정 같은 경우는 여기도 동일하게 천정을 파서 천정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간접 조명을 설치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 공간을 조금은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고객님들이 여쭤보는 게 있어요. 벽걸이 에어컨 설치하면서 혹시 벽걸이 에어컨 옆에 있는 이런 이제 배관 같은 거 숨길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제 천정형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배관 자체가 이렇게 뒤쪽으로 관통해서 나가는 형태면 가능한데 보통은 이제 아파트는 이게 벽 옆에는 옆에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벽에 최대한 붙이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 자체를 시스템 에어컨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제 성향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안방 쪽에 있는 화장실 한번 같이 볼게요. 안방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아요. 보통은 이제 변기 하나 그다음에 세면기 하나 정도 있는 공간인데 이번에 저희가 이 공간을 어떻게 좀 꾸몄냐면 이제 한번 같이 들어와 보시면은 우선 변기 위치를 좀 잡았는데 변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되게 작은 걸로 했어요. 보면 혹시 뒤에 물통이 없는 거 보이나요? 물통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성인 남자가 그래도 앉아도 사용하는데 저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공간을 차지합니다. 물통이 없는 직수형 변기를 만들게 된 이유는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 샤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보는 것처럼 샤워기 공간을 별도로 만들면서 동시에 바로 뒤를 돌아보면은 뒤쪽에 세면대가 있어요. 네. 보통 고객님들이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게 이제 일체형이라고 해서 세면대하고 샤워 공간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건 좀 싫다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조금 최근에 뭐 아이들 많이 내는 것 중 하나가 그러면 아예 설비 공사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샤워 공간과 세면기 공간을 구분하는 게 어떠냐 제안을 드리게 됐죠. 고객님이 흔쾌히 좋아하셔서 지금처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배치할 때도 저희가 보면 샤워를 여기서 하잖아요. 그럼 물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실은 물이 옆에 튀게 돼요. 옆에 튀게 되면 휴지거리 같은 게 많이 젖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휴지거리 자체도 보면 높이가 보통 사람이 앉았을 때 보통은 그냥 이렇게 손 딱 올리면 한 제 이 정도 위치에 보통 위치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한 높이 한 1.1m 정도 높이에 배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물이 내려올 때 여기까지 젖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놓고 이렇게 샤워기를 갖다 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짤 때는 이런 어떤 수건거리나 휴지거리, 옷걸이 같은 것들의 높이를 좀 잘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좋을 것 같고 보는 것처럼 반대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젠다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벽에다가 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드리고 보면 가로세로 정말 한 1.1m에 한 1.2m밖에 안 되는 공간이지만 뭐 화장실도 볼 수 있고 손도 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샤워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짜임새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물 빠지는 것도 보시면 바닥에 트렌치라고 하는 거 그냥 하나만 딱 만들어서 전체적인 공간에 물이 잘 빠지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 33평 아파트 인테리어 편 잘 보셨나요? 투베이 구조를 살거나 살 예정이시라면 아마 꼭 봐야 될 영상이었을 텐데,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022년부터는 우수건축 유튜브 아주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컨텐츠도 만들 거고 새로운 기획을 하기 위해서 기획자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채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